저희 그 SBS 프리미엄 콘텐츠죠. 그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의 앱이 출시되는 날입니다. 네, 오늘 바로 출시되는데 딱 맞춰 이제 저희 오늘 방송이어서 그리고 그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어쨌든 정치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 스프에서도 좀 저희 애청자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코너를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자, 저희 그 스프팀의 배영 기자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폴리스코어를 네, 소개하러 나온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 네, 배용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아, 진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아니, 처음이어가지고. 네. 유튜브에 빨리 적응해 주시기. 자, 오늘 코너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죠. 폴리스코어. 네. 폴리틱스와 뭐 스코어 뭐 줄임말인가요? 맞습니다. 네. 네. 정치적인 지수를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제 제가 나왔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주로 이제 정치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네. 정치 현안을 좀 데이터로 보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개발을 좀 기획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스토브리그 같은 경우도 정치인들의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인 컨설팅을 할 때도 좀 데이터 기반으로 좀 해보면 좀 어떨까 싶은 마음에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뭐 실제로 보면서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네. 같아가지고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화면은 화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스프 이 화면이 바로 넘어갔네요. 네. 네네.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더 공부를 조금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오늘 네. 스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앱. 예, 앱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스브스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네, 스프 앱 다운받고 이렇게 홍보 지금 경품 올라와 있거든요. 네, 클릭해 주셔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그 스토브리그 애청자분들이 꼭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꼭 그러길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폴리스코어는 스브스 프리미엄 제일 위에 지금 새로 나왔다고 따끈따끈하게 새로 나왔다고 지금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GPT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총선 네, GPT. 이렇게 폴리스코어 메인 화면에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론조사 파트가 하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즘에 네. 여론조사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여론조사를 전체를 네,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파트.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정치 뉴스 보면 댓글들 되게 많이 달리잖아요. 뭐 많이 달릴 때는 1,000개 넘게 달리고 하는데 댓글을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댓글을 네, 분석한다. 댓글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국민의힘 성향의 유저냐,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유저냐, 아니면 중도 성향의 유저냐를 저희가 머신러닝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독을 할 수가 있어요. 머신 러닝? 네, 아, 머신러닝. 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의원들마다의 뉴스가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 의원 뉴스 각각의 뭐 정치인들의 뉴스에 달린 댓글이 어느 성향의 유저들이 요즘 많이 달리고 있더라, 혹은 네. 악플을 많이 달리고 있더라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챗봇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요즘 인공지능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치 뉴스를 다 모아서 AI가 정치 뉴스를 좀 요약해 줄수 있게끔 네, 저희가 또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정치 관련된 이슈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GPT에게 네. 물어보면은 답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친절하게 네, 해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조금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여론조사가 지금 여심이 홈페이지 가면은 한몇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요? 네. 기관이요? 아, 네. 전체 전체 기관이. 몇십 개 뭐, 되는. 100개 가까이 안 되나? 그렇죠. 거의 한 100개 네. 가까이 되거든요. 또 선거 가까워지면 또 생겨요, 막. 아, 네. 그래요? 더 네. 아마 이제 많아지나요? 총선 가까이 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다 결과들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진짜. 차이 다르잖아요. 큰 것도 있고. 차이 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여론조사를 봐야 되는지 다들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여론조사들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달라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모든 여론조사 결과값들을 다 모아서 이제 통계 모델링을 통해서 하나의 추정값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10월 13일 자가 이제 저희가 수집한 여론조사의 최신 값인데, 네. 아마 뭐 갤럽을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값들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보는 여론조사랑 왜 이렇게 결과가 다르지? 달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전체 여론조사를 저희가 다 고정을 하고,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또 있어. 여기서 약간 좀 팁을 드리자면, 여론조사 회사들마다
좀 정치적 성향들이 다 있어요. 어디는 좀 보수 쪽 성향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회사들이 있고 어디는 진보 쪽 점수가 높게 나오는 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정을 해서 좀 올바른 여론조사를 한번 보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개를 다 종합해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한 80개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값을 하나의 추정값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놓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만 보면 된다? 네. 근데 실제로 작년 대선이랑 지선 때 이 수치가 네. 거의 결과값이랑 맞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네네. 그래서 똑똑한 여론조사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국정수행 전망도 볼 수가 있고요. 그 저희가 네. 이게 아까 정치인 개인 인물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이제 뭐 지난주죠. 그 하태경 의원이 이제 서울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네네. 예를 들면 뭐 하태경 의원을 치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한번 쳐 보실까요? 네. 네. 하태경. 그럼 이제 네. 이름이 나오죠. 검색을 하면 하태경 의원의 언론 보도 추이부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되게 높게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때인가 보다. 그때 이때 언제일까요? 그때 선언한 날인가요? 그렇죠. 수도권 출마 선언했던 날 역시 네네, 이제 네네. 핫했잖아요. 그래서 언론 보도 추이 역시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사실 좀 그때부터는 다시 또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정말 그 네. 반짝이었네요. 잠깐 좀. 반짝이었었죠. 네. 뒤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바로 묻혔. 네. 아, 그런. 이제 언론 보도 추이야 사실 체감상 내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때 많이 나왔지 하겠지만 재밌는 거는 저는 이 댓글로 보는 여론인 댓글, 것 같거든요. 네, 그것 좀 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트는 이제 댓글 작성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의 기사에 관련 기사에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렸나.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하게 기사가 많이 나오면은 많이 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 같이 이제 많이 달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걸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댓글 내용의 악플이라든지 네네. 이제 이 의원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공격성 지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유저들의 결과와 네. 같은 시기에 네. 국민의힘 성향의 유저의 결과값이 다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보시면은 10월 7일에 아마 제 기억에는 그 수도권 공천 발표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출마. 하는데 네. 출마를. 네. 근데 보시면 이때 민주당 성향 유저들한테는 하태경 의원에 대한 공격성이 최고치였어요. 아. 점점 올라갔고 왜냐면 이때부터 좀 이렇게 언론 노출이 있었다가 이제 이날 공천했던 날은 최고치였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국민의힘 성향은 이 뉴스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떨어지네요. 네, 이때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두 정치적 성향의 유저들 간의 이 악플의 이 비율도 달라진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재밌네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하태경 의원은 같은 당 지지를 정당을 지지하는 유저들한테는 공격성이 또 올라가요. 이건 또 왜 이럴까요? 아, 그러게요. 네. 제가 이제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네. 이제 그 하태경 의원 관련 기사가 뜨면서 이제 김기현 대표 기사들이 이제 같이 키워드들이 있는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기 체제에 대한 약간 이런 당내 내홍이라든지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 유저들은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댓글을 달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구나. 네. 내년 아무튼 총선 때까지 이런 그 플리스코어 앱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네. 스포 앱으로? 저희 스포에 까시면은 네네. 네. 바로 확인할 네. 수가 있고요. 깔았습니다 방금. 아 그러셨어요? 아 까셨습니까? 네.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윤 시장님 선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더라고요. 뭘. 깐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일주일 저희 매일 네. 들어오시면은 쉽습니다. 뭐 네. 할 게 많아. 아 그래요? 네. 도전. 네. 그냥 주는 게 아니야.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아, 배영 기자 오늘 그 폴리스코 좀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배 기자는 아마 저희가 총선 때까지 또 불러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재밌는 얘기들 있으면은 제가 또 준비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